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남북 교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도 다양한 남북 민간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수록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 전남 60여 개 시민단체들은 목포에서 신의주로 가는 평화 철도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까지 철도 여행을 하고 이후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남북의 분단을 이렇게 극복하고 평화 교류를 하게 한 운동이자 또 향후 남북 교류가 된다고 한다면 남과 북, 지역과 지역들이 서로 교류하는 경제 제재 이후 꽁꽁 묶였던 인도적 지원도 재개됩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는 북한 어린이 돕기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의약품,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해남의 통일고구마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만 국한되지 않고 모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각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